궁금한 것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일렉 기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가장 혁신적인 기타 스트랜버그.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일렉 기타의 본질인 목재의 느낌을 완벽하게 살리면서 기존의 기타와 전혀 다른 획기적인 디자인 그리고 최고의 편의성과 멋진 사운드로 완성되는 스트랜버그의 2021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스트랜버그의 기타만의 핵심 요소들에 기존과 다른 솔리드 바디의 새로운 사운드 노선을 추구하며 기존 프리미엄 모델들보다 매력적인 옵션을 가진 한정판 컬러가 적용된 모델들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랜버그에서 제작이 되는 보던 스탠다드 6 트레몰로 리미티드 에디션 달라, 보던 클래식 6 트레몰로 리미티드 에디션 스반텐, 보던 6 DR 티타늄. 2021년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대의 스트랜버그 기타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모델명 제가 이제 영어 발음으로 그냥 읽었는데 이거는 아마 다르게 읽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제이크 질레날이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곳은 이케아 매장의 직원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좀 스웨덴 발음이 좀 특이하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일단은 오늘 만나본 세대의 스트랜버그 기타. 이제 스트랜버그 기타 하면은 일단은 디자인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랫 박혀 있는. 그렇습니다.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물론 사운드에서도 진보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은 예, 처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일렉 기타의 본질인 목재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획기적인 디자인과 사운드를 편의성을 추구했다라는 내용처럼 이 기타가 가져야 될 본연의 사운드는 제대로 가지고 있다. 네네. 거기에 이제 편의성과 이런 획기적인 디자인들이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대의 스트랜버그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기어타임즈의 그 방송에서 이제 스트랜드버그를 이제 다룰 때 이제 쳐보고 시연도 했었어서 그때 기억인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마토님이 이제 맡아서 이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딱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잊고 있었는데 여전히 들어봤을 때 그때 뭐 제가 뭐 장난으로 뭐 미디 기타다 뭐 튜닝 뭐 피치가 안 나간다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타 같은 경우는 그때 느낌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이게 모델이 같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모델이 뭐가 이 회사에서 어떤 컨셉으로 뭘 바꿨는지 혹시나 동일 모델인데 제가 다르게 느낀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전은 기타 같은 경우는 되게 화사한 느낌. 그래서 되게 그래서 제가 미디 기타라고 뭐 그랬거든요. 진짜 가상악기에 있을 법할 그런 모든 게 이제 완성이 된 소리가 났었는데, 오늘 기타 같은 경우는 좀 의외로 로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로우도 많고 미들도 되게 빡빡하게 들리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이거는 뭐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뭐 모델별마다 컨셉이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많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저음이 많이 부족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왜냐하면 이제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바디 목재가 많이 없고 헤드도 없고 이거 여기 전장 이제 줄이 이제 달려 있는 요 길이도 이제 그쵸? 짧잖아요.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있는 그대로 소리가 나서 소리가 좀 샤하고 되게 화사하게 들렸다면,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픽업 자체에서 좀 로우랑 이런 쪽을 좀 부스트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픽업에서 나오는 소리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던 기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묵직한 스트랜드버그 모델들이었고,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빈티지적인 성향을 좀 지향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트랜드버그라는 기타의 포지셔닝 자체가
애초에 뭐 요즘 뭐 보면 뭐 젠트 같은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많이 찾고 막 이렇게 되게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한 연주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긴 하는데 이런 것처럼 포지셔닝이 확실한 연주자들이 좀 쓰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혹은 내가 이런 저런 기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 요 포지션을 그냥 스트랜드버그로 가야겠다는 어떤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빈티지 기타 컨셉의 기타들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던한 성향의 기타는 스트랜드버그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면 되게 극단적인 모던 쪽으로 가는 거니까 또 하나 사놓으면 든든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원래 빈티지 쪽 사운드를 좋아하고 그쪽을 리즈하는데 이런 기타가 하나 관심 있어서 하고 싶다면 사실은 좀 후회하실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죠. 손이 과연 많이 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고 이제 기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손을 이제 줄을 누르는 힘이 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무게도 가볍고 들고 다니기도 부담이 없으시고 실제로 스트랩을 메고 어깨에 맸을 때 어깨에서 받는 중량도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왼쪽 어깨가 별로 많이 안 좋은데 그 기타 오래 매면 굉장히 힘듭니다. 뭐 공연 같은 거 이게 나 그래서 요즘에 운동도 좀더 신경 쓰고 하는데 이 관절이 아픈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스트랜드버거를 메고 있으면 좀 깃털 그렇죠. 같다. 뭐 이게 내가 이 관절이라든가 뭐 근육 이쪽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한 연주를 할수 있지 않나. 그리고 워낙 고출력이라서 적당히 통통 튕겨져도 뭐 이렇게 소리가 잘 나서 편안하게 연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스트랜드버거 연주할 때 제가 좀 죄송하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주하면서 제가 오늘 좀 체력이 이제 거의 방전될 때좀 찍어갖고 이제 연주 중에 좀 잔실수가 많다는 점은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실 겁니다.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스트랜드버그의 기타의 바디 쉐입 자체가 워낙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 바리에이션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리미티드 에디션의 다양한 디자인들을 보면서 컬러 바리에이션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되려 일반적인 기타들보다 더 유니크한 바리에이션이 완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평소에 원청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좀 진보적인 기타, 자기는 남들과 다른 기타를 사용을 해보고 싶다. 목적성을 가지고 기타를 선택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매장 오셔서 스트랜드버그 기타 꼭 만나보시길 권장드리면서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다. 블러드 웬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